안녕하세요. 어쿠스틱마트 김명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미니기타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요즘에 미니기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야외로 많이 놀러 다니시고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여성분들, 체구가 좀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어린 학생 친구들이 연주하기 편한 기타를 찾다 보니까 미니기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 같아요. 때마침 크래프터에서 마이노라는 기타 기존의 모델이 있었는데 올뉴 마이노로 새롭게 출시가 돼서 이 자리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 헤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헤드를 보면은 야, 크래프터로 멋지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근데 그냥 보시면은 모르시겠지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하얀색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움을 표현을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 저 때는 말이죠, 헤드머신을 보고 기타의 종류를 구별했어요. 친구랑도 논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헤드머신이 요렇게 돼 있으면 클래식 기타다, 요렇게 돼 있으면 통기타고 어쿠스틱 기타다 라는 걸로 많이 싸우고 사진 보고 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틀이 없어요. 이런 걸로 지금 기타의 종류를 판별한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꼰대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이 황동 같은 느낌의 코팅이 돼 있어갖고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판을 보면은 지판에 있는 포지션 마크도 같은 나무로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이게 표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기타다 보니까 스케일이 많이 짧아요. 짧아서 체구가 작으신 분들도 연주하기 편하게, 손이 작으신 분들도 연주하기 편하게 제작이 된 게 미니 기타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마어마. 두 제품은 탑솔리드 제품이고요. 요 친구는 아카시안 코아, 요 친구는 앵겔만스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코아도 일반 코아보다는 조금 더 밝은 음색을 띄고 있다고 해요, 아카시안 코아가. 그리고 스프러스도 일반 스프러스보다는 앵겔만스 플러스가 색감도 그렇고 음색도 조금 더 밝은 화사한 느낌의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드에도 꽃 문양이 있고 4개도 나비가 있어요. 화사한 꽃처럼 밝은 음색의 향기로운 기타,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 부분, 요 친구가 미니 기타인데도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 있어요. 치쿠팡과 같은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베벨뿐만 아니라 바인딩도 같은 목재를 사용해서 통일성을 줬고요. 한 번 더 배려를 한 거죠. 여성분들, 체구가 작으신 분들, 어린 학생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니 기타인데 작아서 연주하기도 편한데 베벨이 암레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한 번 더 기타에게 배려받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친구 앵겔만스 플러스 모델은 측판과 후판은 로즈우드로 제작이 됐습니다. 목재의 결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오픈포 피니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스러워요. 4개도 그렇고 측판도 그렇고 후판도 그렇고 이 목재 결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조금 더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기존 마이노에 비해서 사운드 홀이 조금 더 커졌어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듀얼수 스픽업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 공유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커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 요 부분은 아주 칭찬해요. 아주 칭찬합니다. 사운드 홀이 커지면서 소리가 조금 더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설계된 점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스트레핀도 헤드머신과 마찬가지로 앤틱한 브론즈라고 하나요? 황동 느낌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지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기타를 보면은 목재의 결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짠!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뭐 프린팅 된 줄 알았어요.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마어마. 지금까지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올뉴 마이노 기타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도 야외로 놀러 나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럴 때 이제 딱 이렇게 딱 들고 나가기 좋은 이쁜 기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두 제품의 케이스, 기타, 긱백인데 색감이 너무 이쁘죠? 색감도 너무 이쁘고 그냥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이쁜 케이스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죠. 검은색의 칙칙한 톤의 기타 케이스가 아닌 베이지 톤의 고급진 케이스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에 매트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기간 한정으로 기타를 구매하시는 고객님에 한해서 이렇게 크래프트에서 제공하는 기타 매트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요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 기타의 장점은 휴대성이고 연주하기 편한 거죠. 여지껏 작은 기타를 찾으셨던 분들, 체구가 작아서 연주하기 힘들었던 남성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어린 학생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쿠스틱 마트로 방문하시면은 직접 연주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방문해서 연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카톡, 톡톡, 유선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쿠스틱마트 김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